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와 또 악재가 겹치면서요.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민주당 내 불만 수위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2위를 만나볼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고민정 의원의 발언도 그래서 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우리 당 안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 대표를 지키자는 의견과 그리고 이 대표님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라는 이 의견이 지금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판단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라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 목소리하고 좀 비교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이재명 대표 함께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한 반년 정도 앞두고 이 대표가 거취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허투루 들을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난 12월에 자신의 저 발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의 자신의 생각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왜 입장이 바꿨는지에 대한 저는 설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본인이 지난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전혀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똑같은 사람이 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뿐이죠. 그건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결국 이제 도덕성과 인간성 이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참 국민들에게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지금 위기가 저는 민주당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도덕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도덕적인 어떤 문제, 또 인간성은 지금 이번에 전모 씨를 비롯해서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죠?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분이 왜 옛날에 세월호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즉,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이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 바로 그 문제가 이번에 이제 노출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인간성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즉, 이런 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자, 우리 민주당은 정말 도덕성과 인간성이 듬뿍 있는 정당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정 의원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본인도 지역구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인도 어떻게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방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서히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저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뭐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말을 뜯어보자면 총선이 내년 4월이고 지금이 3월인데 늦여름 초가을이면 8월 9월이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입장에 미묘한 변화를 보인 걸 좀 주목해야 될 게 지도부 안에서는 첫 이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친명계 지도부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지만 고민정 의원은 사실은 뭐 애초에 따져 보면 약간 좀 친문계로 또 처음에 분류됐다가 최고인 선출된 다음에는 굉장히 또 같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지도부 안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저런 게 공식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아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 기억하기로는 정성호 의원이죠. 그러니까 친명계 좌장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그 친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성호 의원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10월 정도에는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걸 좀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 전제가 예, 있긴 합니다. 앞뒤 문맥이 좀 다릅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사태 이번에 비서실장 사태 이런 등등이 계속 겹쳐가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 친명계 일색의 단일 대우를 주장하지만 밑에서는 이미 들끓고 있고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늦여름 뭐 초과할 얘기도 했고 근데 물론 두 분은 조짐 얘기 정도 했지만 정말 고민정의 이 발언이 그냥 통상적인 얘기로서 뭐 이 대표 해질 결심을 했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뉘앙스 취지는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발언과.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문재인 대표 시절이 좀 더 내분, 내홍이 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오늘 했습니다. 수박질적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게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표 인사 등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5년 그때 당대표 할 때를 두고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아니라 비명계, 여러 중진 이런 어떤 의원님들이 섞여 있어서 당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친문계 전해철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뭐 수박칠적이라든지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론한 것 자체에 수혜를 입은 사람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 대표 좀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근데 반면에 김남국 의원은 당시 8년 전 문재인 대표 때와 지금은 다르다. 화합이 이끌 리더십이 충분하다. 어찌돼 보면 좀 듣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좀 들려서요. 아니 뭐 당시에 뭐 제가 당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거에 문재인 대표, 그러니까 전 대통령께서 대표이실 적에 뭐 당 안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을 했죠. 예를 들면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재 영입, 정말 인지도가 높고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또 공천권을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또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탈출구를 만들어서 저는 여러 위기를 돌파하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대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은 사실은 지금의 논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 사법적인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과거 의혹과 관련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치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기사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국민들께 노출이 되는 그 강도나 모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뭐 그랬지만 다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느슨한 인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지금 당 안에서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시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직 개편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미온적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당 안에서도 소위 말해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 수박칠적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까지 지냈던 전해철 의원이 뭔가 좀 현실이 심각하다. 이거 뭔가 수혜를 받고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걸 좀 책임을 지고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보시는 것 김남국 의원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 내부 분위기 말고도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의 도움이 꽤 절실합니다. 그런데 주말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규탄 집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블록적인 한일회담의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윤석열 부정인요 심판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국민들의 간절한 취지를 민주당만의 당파성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이자 집회의 전체 방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당의 정치적 이득에 매몰된 오만하고 저열한 민주당식 정치에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영상으로 쭉 보셔서 대략 흐름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강제 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 대회. 이정미 경기당 대표도 정의당 대표도 함께 했는데 물론 뭐 바로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이
저렇게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 했던 뭐 비난 혹은 고성이 권리당원인지 일반 시민인지 알 수 없으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의당에서 사과까지 요구했고 그만큼 또 민주당이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제가 다녀오신 이제 그 대변인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서 조금 이런 소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뭐 연단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막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시에 민주당 의원 50여 명도 참석을 하셨었고 지도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시민 중에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소위 얘기하는 뭐 적극적인 지지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정의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지지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제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박 칠적이라고 지지자 중에 누군가는 올려서 뭐 색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성 어떤 보면 행동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부했듯이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야권 전체를 분열시키는 일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 지지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자기 당 분들도 수박이라고 저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뭐 설마 다른 당 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 그 이정미 대표도 저런 상황이 안 벌어지라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그게 있잖아요. 체포동의안 부결 두고 지금 저렇게 이제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저는 분명한 입장을 해야 된다. 민주당하고 함께 했을 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 지지층이라는 분들이 그동안 개딸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갈라치기를 했는지 당 내부도 지금 갈라치기 하는데 정의당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모경 지금 대변인 이야기나 당에서도 저 사람이 우리 민주당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당에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뭔가 정의당을 끌어당길 텐데 이미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정의당한테는 더 불편할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면으로 좀 어느 정도 보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어떤 분위기였는지.